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영덕의 대표 전통시장인 영덕시장은 재작년 큰 불이 나면서 79개 점포가 잿더미로 변하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처를 딛고 명품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건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게 밖에 설치된 냉장 설비 부근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납니다. 10분 만에 불길은 주변으로 번지며 시장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이불로 인해 점포 70여 동이 타 소방서 추산 68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불의의 화재가 발생한 지 1년 반. 예전 명성을 다시 얻기 위한 시장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먼저 오는 5월까지 건축물 철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철거 작업이 끝나면 300억 원을 들여 1층 매장과 5일장 거리, 2층 식당가와 활력센터 등을 갖춘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의 시장이 조성됩니다. 영덕구는 내년 말까지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명품 전통시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이 위협한 시설에서 관광객과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아직은 인근 임시시장에서 힘겹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대감을 새롭게 채워봅니다. 손님이 텅텅 비었잖아, 지금은. 그 최고 어려운 건 상인들도 지금 손님이 그만큼 없어졌으니까 빨리 저거 철거하고 빨리 채워갖고 우리 희망은 빨리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화재의 잿더미로 변했던 시장이 상인과 주민들의 염원 속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포항시가 구청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자들이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신청해 조상님 명의의 토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 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차전지 소재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전기차용 NCA 양극재 생산 공장을 포항 영일만 산단에 짓기로 했습니다. 포항 NCA 양극재 공장은 모두 3,920억 원을 투자해 포항 영일만사 일반 산단에 2025년까지 연산 3만 톤 규모로 건립됩니다. 이는 60kWh급 전기차 30만 대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 신규 투자는 지난 1월 삼성 SDI와 10년간 40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